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새벽에 긴급 재난 문자 받고 놀라셨죠? 예,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했을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진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면서 지진 상황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최강 한파도 찾아들었는데요. 날씨뿐 아니라 요즘 경제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여기는 연말 특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요. 지금 가장 바빠야 할 인쇄업체들인데요. 웬일입니까? 일거리가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요. 펄프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저가 출혈 경쟁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송년회 모임도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의외로 대형 음식점 등에서도 한숨이 깊다고 합니다. 역시 이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다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모임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불경기 때문만은 아닌 사회경제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맞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불경기를 체감하는 개인차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유난히 춥게 느껴질지도 모를 겨울이지만 움츠러들지만 말고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우리 정한님, 정실님, 미진님, 정자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최정실님이 안녕하세요 모두 무탈하신 거죠?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예, 모두 무탈하신지 지진에 피해 없으신지 걱정되는 마음이고요. 네, 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거에 꼭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정자님이 아유 다이어리 받아와야겠다고. 네, 이 다이어리를 받는 게 지금 보니까요 좀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 같습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에도 유기농 인증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피해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건물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 반영이 되는군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하나가 친환경 농업계에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농업 수경 재배 시설에서 생산한 농작물에도 유기농 인증을 허용하자는 법안인데요.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데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친환경 농업계는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법안의 내용과 반박 입장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스마트 농업시설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유기농 인증을 허용하자. 이 법안이 논란이라고요? 네. 지난 14일에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고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농업시설에서 재배한 농작물에도 유기농 인증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친환경 농업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그 스마트 농업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 농업은 농업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접목해서 환경정보, 그러니까 온도, 습도, 광량, 토양 이런 환경정보와 작물 특성에 맞는 생육정보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관리한 농업을 말합니다.
작물 재배업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거나 수산물 사육에도 이 스마트 농업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요. 스마트 농장,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몇 지하철역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식물공장 형식으로 소형 스마트 농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도역, 을지로 3가역, 이 지하철역 다섯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스마트 농업의 특징을 좀 단순화하면 토양이 없는 수경재배 방식이고요. 햇빛 대신에 발광 다이오드, LED 빛을 쪼여서 예. 식물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 스마트 농업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예, 뭐 농업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사지을 사람도 부족하고 고령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도 심각해지니까 좀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한 농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에 차츰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정부도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주요 농업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농업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도 올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8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국회에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고요. 올해 6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뭐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1년 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스마트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근거 또 정책 수립의 네. 기반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 스마트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법은 이미 통과됐고 유기농 인증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이 대상이라고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재갑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스마트 농업 육성법 개정안에서는요. 스마트 농업을 통한 수경재배 농산물에도 유기 인증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현재 양액재배 농산물에 무농약 인증까지는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뭐 아시겠지만 유기농산물이라는 건 친환경 농업의 가장 최상위 인증입니다. 친환경 농업 범주가 과거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 단계에서요. 네. 저농약이도 이제 사라졌고 현재는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무농약 인증은 말 그대로 재배 과정에서 화학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키운 것을 말하고요. 유기농은 뭐 화학 비료나 농약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땅을 기반으로 퇴비나 유기질 비료만 이용해서 재배한 농업을 뜻합니다. 유기농은 단순히 뭐 고급 농산물이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 환경을 살리는 농업이라는 큰 뜻도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재갑 의원이 이 스마트 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네. 친환경 농업계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반박했고 어떤 논리인가요? 이 친환경 농업계는? 예, 이번 성명서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지난 22일자로 발표했는데요. 수경재배라는 것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또 고용배지나 수경에서 배양액으로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 생산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짚었고요. 수경재배를 유기농으로 둔갑하는 법안은 유기농업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와 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아이폼 등에서 정의하는 유기농업은요. 토양기반 농업이라는 점 외에도 종의 다양성 또 토양 생태계의 순환 그러니까 토양 속에 사는 다양한 생물의 순환을 증진하는 환경보존 역할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물공장 안의 수경재배와 유기농업은 같이 정의에 있어서 전혀 다른데 그러네요. 예. 예,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에 유기농 인증을 하자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화학비료 안 치고 농약 안 뿌린 농산물이라는 이 단편적인 결과물 하나로 유기농 인증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토양 재배냐 아니면 수경 재배냐를 구분하자는 문제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친환경 농업단체 관계자 한 분께 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다 보니까 네. 유럽 역시 농업의 기본을 토양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농업 직불금조차 수경 재배는 지급하지 않고 토양에 뿌리를 내서 재배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스마트 농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거든요.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완벽히 제어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햇빛 대신에 인공광을 사용하고 또 재배 환경 컨트롤, 양액을 순환하는 것, 이런 거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초기 신설 투자비가 굉장히 부담이 크고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키가 작은 엽채류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리 일반 농업보다 재배 주기가 짧고 수확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식물공장이 생산비, 투자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농산물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농업 현실에서 스마트 농업의 재배 작물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안전한 먹거리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기농업의 가치가 더욱더 좀 널리 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 농업의 장점에 대한 연구를 더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농업계도 국회에 방문하면서 유기농업의 이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데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농업 육성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거든요. 내년 후반기에나 시행되는데 네. 이 스마트 농업이 모든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도 아니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뭐 스마트 농업에서 생산한 이 농산물을 유기농업으로 인증하자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한 스마트 농업 시설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이 스마트 농업 그리고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또한 요즘 사회 문제와 연결되곤 하는 피해의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피해의식.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요즘 사람들이 그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즘 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왜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예, 예. 거기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선을 긋고 경계하는 걸 넘어서서 그 선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예, 화를 내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자꾸 들고 옛날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관계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서 공감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피해의식은 공감이 완전 반대 지점에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 특히 온라인을 보면 저도 이제 몇 개 스포츠를 좋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막 이런 거 자주 보는데 네, 댓글 보면 참 아유 아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살인 사건 나는 거 아니야? 예. 말은 정말 네 대단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행동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작년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 범죄한 124만여 건 중에서 23만여 건이 우발적 범죄였다고 합니다. 욱하는 감정으로 생긴 사건이 20% 정도가 예. 상당하고요. 특히나 위해를 가하는 사건. 뭐 폭력이나 아니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발적 범죄는 오히려 훨씬 더 높죠. 44% 정도. 어이구, 예.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뭐 범법 행위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봐도 그런데 아까 뭐 스포츠 얘기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사건에 대해서 뭐 극단적인 형태의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이 올리면은 또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뭐 사이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참 시원하기도 한데 또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언제든 이런 사건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표현을 봐도 나의 경계를 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쵸.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유, 그럼요.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가득하고요. 요즘엔 누가 고민글을 올리면은 가만히 있지 마라. 당장 고소해라. 라는 댓글이 먼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꼭 뭐 모든 사건들을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반발심과 공격성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영향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서구 문화 영향이 좀 많이 퍼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거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개인주의에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만큼 성숙한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인적 영역을 훼손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면은 삶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개인적 의식은 한창 자라나는데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이걸 잘 챙겨주지 못하면은 억울해지는 거죠. 억울해지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마치 고슴도치처럼 네. 네, 가시를 뽑고 이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근데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지 않을까요? 예.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별 대단한 얘기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까 그 말 무슨 의도였죠? 너무, 라고 묻거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나 아까 기분 굉장히 나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소름 돋잖아요. 그런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무 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집증적 성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편집증적 성향의 기저에 있는 감지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다고 여기는 거고요. 물론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편집적 성향의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우리 모두는 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외부 환경을 경계하고 또 의심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조들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물려받아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생각이라든지 뭐 질투나 경계심 같은 것들 전부 다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이고요. 근데 심한 분들은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지만은 반복적으로 타인을 고소고발하고 투서놓고 이런 분들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수십 번씩 넣었다. 정말 별거 아닌데 막 이렇게 신고하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고요. 옆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본인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이제 극단적인 끝은 본인이 의심하고 과잉 경계하는 부분이 이건 사실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확실하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피해 망상이라고 합니다. 피해 망상. 근데 피해 망상. 그 피해 의식이랑 피해 망상은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현실 검증력의 차이입니다. 현실 검증력의 차이. 어떤 현실성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네. 피해 의식은 우리가 우리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어떤 불편함과 불쾌감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이런 느낌이죠. 왜 이러는 거야? 기분 나빠. 정도의 느낌이라면 피해 망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본인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몸에 칩을 심어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에 CCTV를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니터링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 본인을 타겟 삼아서 길에다 요원을 심어놓고 있다. 그래서 날 쫓아다닌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피해 망상에 해당되는 생각들이죠. 좀 영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소재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피해 망상이 뚜렷한 경우라면 망상장애나 조현병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너 피해의식 있어? 라고 묻는 경우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피해의식이라는 게 또 우리가 보통 예민한 사람들한테 좀 붙이는 꼬리표 같은 거라서 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그 직장인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면 되게 권위적인 사람하고의 갈등이라든지 그쵸. 혼자 힘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조직 내에서의 피해 등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이런 게 힘들어서 상의를 하면 회사 측과 되게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네가 피해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좀 이런 경우를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피해자의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뉘앙스로서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말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피해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되돌려줘야 되겠다, 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당연히 나에게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건 생명체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순한 강아지도
자기 공격하면 막 깨갱깽하면서 경계하고 네. 으르렁대게 되는데요. 네. 근데 과하게 되면 복수심이 되는 거죠. 분노와 복수심과 관련된 유명한 격언들이 많은데요. 네.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말인데요. 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으로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아, 원어적으로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네, 네, 네. 어쨌든 그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과한 피해 의식이다.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다 느낌이. 좀 복수심이 너무 심하다. 내가 뭐 이거 복수심이야. 이런 거를 알아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에 소모된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길다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너무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또 오래됐다는 게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생각한다. 하루 종일 곱씹고 있다. 하루 종일 뭔가 다른 거를 일을 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을 끌려간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좀 과하게 이 피해의식이 좀 빠져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내 몸의 감각을 잘 살피는 것도 몸의 감각이요? 예, 알아차리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노와 공격성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몸이 좀 긴장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분노든 우울이든 불안이든 과도한 감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과하게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무거운 것이 얹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몸이 좀 약간 긴장되어 있다, 텐션이 높아져 있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과한 감정에 빠져 있다라고 인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피해 의식과 복수심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게 될까요? 네,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아, 제가 지금 거의 뭐... 석가모니에게 묻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되게 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인간이라서 답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무조건 억제하고 절제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되지도 못하거든요. 내가 받은 피해를 되돌리겠다는 의도 자체가 누구도 사실 돌을 던지지 못하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거리를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화가 나서 홧김에한 말과 행동은 한 99.9%는 보통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네. 피해의식이 건강한 자기주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고 내가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뒤엉킨 상황에서는 당장 벗어나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과열된 감정이 부추겨서 내린 결정보다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서 전후 사정을 다 살피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얻게 될 이득과 손해 같은 것을 잘 생각해보면서 좀 냉정하게 예, 따져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장 반응을 어떻게든 늦추어서 천천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조언 듣고 또 생각할 시간 가져보기도 하고요. 당장 감정을 분출하면 이제 뾰족한 감정만 나타나잖아요. 네, 날카롭고 네. 뾰족한 감정만 나타나는데 네.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약간 다듬어지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그래서 조금 다듬어서 좀 더 건강하고 완만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막상 이제 뭐랄까요? 감정 그 순간의 감정이 진짜 강렬하고 뜨겁잖아요. 아까 석가모니는 수치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네네네. 석탄이라고네. 예. 네. 그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결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수를 했을 때의 결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네.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피해보면 안 된다. 나는 억울할 나만 억울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니까 계속 거기에 좀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복수심에 불타사는 행동들은 짧게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다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게 네. 되는데 길게 보면 복수를 했을 때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대상도 다치지만 나도 다칩니다. 함께 다친 경우가 많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오래된 속담에도 복수를 하려면 무덤 두 개를 파놓고 해라. 내가 네. 죽을 각오야 라고. 네, 그렇죠. 상대방의 무덤도 뭐 파놓는 거지만 나도 같이 다칠 각오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복수심 않고 사신 분들이 삶이 좀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굉장히 네. 힘듭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오래된 분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신을 항상 학대했던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릴 때 괴롭혔던 친구나 아니면 망신 줬던 사람들 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안고 사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초점을 맞출 때 치료할 때 초점을 맞출 때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거든요. 네. 더 중요한 방향은 지난날의 상처와 감정을 인정을 하되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한 연민
혹은 삶의 만족감,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수심이 불뚫고 있고 설령 복수하게 되더라도 네. 우리 삶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삶의 행복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복수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잖아요. 복수하면 떠오르는 영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어, 올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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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드보이도 보면은 네. 그 주인공 오대수한테 그 최효진이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복수를 그쵸. 준비해서 네. 복수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하죠. 하는데 슬퍼지죠. 슬퍼지고 그렇죠. 결국 네. 이제 스스로 좀 목숨을 끊게 되는 맞아요. 그런 네. 결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네. 네. 맞죠. 그러면 계산했을 건데 그래도 네. 복수를 하긴 하죠. 네. 그 혹시 이제 주변에 피해 의식과 상처가 큰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직설적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네. 말하지 마라. 직설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네. 그게 문제다. 빠져나와야 된다. 너 피해의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최악이에요. 예, 오히려 네. 좀 상대방 경계하게 할 뿐이고 마음을 열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좀 그 고민의 과정에 함께 동참하고 공감을 해주는 태도가 맞아요.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정답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감정 자체에 깊게 빠져든다면 좀 현실적인 해결을 도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거나 좀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감정에 빠져있다 보면 좀 감정이 소진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상담이라든지 뭐 정신과라든지 찾아가서 이런 좀 상담 함께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대방이 그 감정이 깊게 몰입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상황의 여러 측면이나 입체적인 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메타인지가 좀 생겨나면서 네. 장기적으로 피해의식이나 상처에서 벗어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피해의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건물에 대해서 특히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익사업에서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들려주셨는데요. 이 건물 같은 부분은 그 쓰면서 고치거나 증축하거나 하면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주택의 건물을 내부를 완전히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네. 단독주택을 원룸형으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3층 건물이나 뭐 4층 건물을 이렇게 층수를 한층 올리는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건물에 있는 옥탑 계단실 같은 거를 옥탑방으로 꾸며서 이렇게 또 세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건물을 변형해서 비용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할 때마다 영수증을 다 모아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건물에 돈을 들인 경우에는 좀 큰 네.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도움이죠? 사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영수증을 내가 언제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참 지출 증빙을 하는 그렇죠. 게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용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건물의 가치는 분명히 증대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좀 쉽게 이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도 최근에 그 감정평가 통해서 이 건물 보상금의 이의 신청을 했고요. 한 3억 정도 증액된 사례가 있었어요. 되게 이득 본 거네요. 예. 그렇죠. 지은 지 30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 외관에서 보면 그냥 30년 정도 된 건물이구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건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현대식으로 싹 수리가 된 거였는데 이거는 사실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알 수가 네. 있는 것이고 외관에서는 뭐 비용이 들었는지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이러한 그 내부 현장 조사가 좀 생략이 돼서 건물의 외관만 보고 좀 이제 낮은 가액으로 보상이 됐었는데 예, 내부 조사를 통해서 예, 시가 감정, 현장 감정을 통해서 이제 이의 신청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감정 평가 안 받았다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돈을 이제 엄청나게 써서 좋겠는데 평가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현장 조사에 좀 협조를 하시면 좋겠고 내가 또 이제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빙을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사실 뭐 보상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요. 혹시 그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까지가 감정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제 벽지 도배나 장판 교체 이것도 가치를 높인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보상 앞두고 이런 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화장실에 타일이 깨졌는데 이거를 좀 교체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보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무슨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정도다라고 하려면 이 해당 건물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 지출이 있어야 될 텐데 오래 쓸 수 있다. 네. 이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자본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자본적인 지출? 네, 그 자본의 가치를 올리는 지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네. 아파트가 없는 상가였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였어요.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까처럼 뭐 좀 노후한 건물의 내부를 완전히 올수리를 하는데 뭐 비용이 내가 1억이 들었다라든지 하는 그런 지출은 충분히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뜻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아까 그 장판이나 벽지 교체도 네. 애매하게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네. 관리 차원에서 이 우리가 부동산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냥 노후한 상태로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도배도 하고 하면서 할 때 세입자를 받을 때도 그쵸. 더 좋고 네. 그때는 가치가 그 나빠진다고 할 수는 없을 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한 5억 뭐 10억 정도 하는 부동산에서 우리가 벽지 도배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뭐 한 그렇죠, 5%가 그렇죠. 증대한다 예,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러면은 그 혹시 건물 공사 영수증이나 뭐 막 도급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네. 그거를 감정 평가액으로 전부 반영시킬 수도 있나요? 전부. 전부. 전부가 네.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요.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 네. 역효과요? 영수증 자료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의뢰인분들이 예전에 어떤 분이 건물공사에 한 10억 정도가 들었다고 비용을 이렇게 쫙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현황이랑 매칭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아, 10억 드린 거에 비해 별로였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예, 예, 예. 과대하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제출하는 다른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도도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집수리를 했는데도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 동네에 보상을 할 겁니다라고 공표, 외부에 공표를 네.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표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상황들은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보상할 거야, 이 동네 보상한대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집수리를 해야 되겠어. 이것은 반영이 되지 않기 된다.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도 또 아까 네. 저희 설명드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감정평가의 내부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리 비용이 반영 안 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저희 의뢰인 중에 그 상가 건물을 원룸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상가보다는 일반 상가는
그 주택보다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이제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난방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건물 시가가 얼마인가 그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는데 1차 감정에서 이제 그냥 상가로 나와서 원룸으로 개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5억 정도가 나와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던 건이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가감정 통해서 내부 조사 그 네. 개조 내용 확인해서 현실에 맞게 한 10억 원 정도로 재평가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올랐네요. 네, 실제로 네. 그런 비용이 정말로 들었었고 이제 내부도 굉장히 신식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의 근거로 제출을 해서 반영이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1차 감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외부의 공동 현관 도어락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감정인들이 안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외관에서 보는 대로 아이고. 그리고 등기부나 네.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량의 이슈,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내 건물의 정당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게 없는지 잘 본연의 가치가 반영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어휴, 이거 거의 뭐 5억 차이면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인데요. 예. 그 보상받기 전에 집을 수리하면 그 내가 드린 비용만큼은 그러면 보상금이 잘 책정될까요? 그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평가사님, 다음 달에 보상 평가 나온다고 하는데 집 수리를 이제부터라도 좀 할까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수리를 한다? 이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몇 년간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가족들이랑 함께 살아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 보상을 받을 때 받더라도 지내는 시간만큼은 좀 쾌적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다? 이것은 근데 왜 그래요? 아까는 5억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 이득 아닙니까? 한 3억 투자해서. 아, 그렇죠. 근데 이 인테리어라는 것도 매년 내부에 대한 부분도 매년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한다? 이것은 내가 드린 돈을 완벽하게 다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죠. 하는 게 어차피 감가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그 물건을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끼고 잘 가꾸면서 쓰는 사람 있고 네. 좀 허무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이나 증축처럼 특별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어도 건물을 잘 이렇게 아껴가면서 네네. 이렇게 관리하면서 썼다면 혹시 이런 것도 가치에 반영이 됩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고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뭘 돈을 들여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게 중요하지. 네네. 건물에 건물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태어나서 언제 이제 철거가 될 때까지 그러네. 살아가는 그 생애의 주기가 있어요. 예, 예, 예. 남은 수명이 길면 길수록 건물의 가치도 높아질 건데요. 똑같은 건물을 두 채를 지어서 똑같이 40년을 보냈는데 한 채는 이제 다 노후에서 곧 철거를 앞둔 운명인 반면에 나머지 한 채는 보수나 뭐 이런 게 잘 돼서 한 20년은 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그 후자의 건물이 더 가치가 높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해서 전체 수명이 더 긴 건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평가에 반영이 되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예.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정식 건물이 아니라도 네. 왜 그 농막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아니면 판넬로 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별도로 가치가 책정이 되나요? 보상금 산정을 할 때는 별도의 가격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런 것들을 지장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격이 들어갑니다. 오. 저도 이제 개사, 그러니까 닭장, 예. 그리고 예. 견사, 계집, 예. 정원석, 자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상액을 다 산정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시가를 추정하는 감정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닐하우스 20만 원, 뭐 창고 뭐 50만 원 이렇게 개별적인 가격이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가를 추정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있어서도 다 합쳐서 1억 이렇게 하지 얘는 10만 원, 쟤는 그쵸. 20만 원 예. 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가를 추정할 때는
가격을 넣지 않고 네. 보상금 책정을 할 때는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 건물 보상이나 감정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염두하고 좀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먼저 감정이나 현장 조사에 잘 협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들도 그 내부를 내가 돈을 큰 돈을 들여서 다 이렇게 수정을 했지만 수리를 했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외관만 보고 이렇게 보상금이 나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안 열어 문을 못 열어서 그렇죠. 이제 감정이 네. 억지로 진입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외관 조사가 되지 않도록 내부가 잘 된 케이스라면 현장 조사를 꼭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 바닥을 뭐 다 뜯어서 내가 난방공사를 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좀 힘들지만 비용 지출 내역을 준비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사하기 전에 이런 어떤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공사를 다 하고 났을 때 사진 그래서 전후 사진을 네. 좀 증빙을 해서 감정인에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내가 혹시 돈을 과하게 주고 있지는 않은지도 물론 체크를 하셔야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특히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수리한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날, 네, 패딩, 목도리, 손장갑, 귀마개 다 꺼내셔야 됩니다. 춥습니다. 출근길 춥지 않게 준비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와 산불 예방 특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e.